첼시 대 아스날. 자, 런던은 뭐다? 뭐긴 뭐야, 영국의 수도지. 빨갛게 빨갛게 물들었네. 마갈량이스가 주인공이 됐죠? 지금 런던뿐만이 아니라 잉글랜드가 레드 앤 화이트입니다. 그 저번에 내 친정팀 브라이튼한테 진 것도 충격인데 이젠 순위에서도 밀리네. 아우 씨, 전날에 이분도 혹시나 했겠죠? 이번에야말로 아스날이 실족하고 본인들이 드디어 1위로 올라갈 줄. 아스톤 빌라 대 맨유. 뭐? 빌라? 레알? 그렇습니다. 에메리 감독이 비아레알을 떠나 빌라로 왔습니다. 근데 오자마자 와우, 괜찮게 하고 있던 맨유를 깔아 뭉개버렸습니다. 굿 이브닝 빌라 팬스. 토트넘 대 리버풀. 의적 불이다. 살라에게 두방 먹고 꼭 2연패요. 리버풀은 마침내 리그에서 시즌 첫 원정 승리. 데르비 델라 카피탈레, 로마 대 라치오. 유로파리그도 떨어져. 살레르니타나 떨어졌지. 세르게이 못 나오지. 그럼 이번에 우리가 잠깐만. 파랗게 파랗게 그래서 물들었네. 데르비도 쉽게 이길 줄 알았지. 그래서 로마는 뭐다? 뭐긴 뭐야, 이탈리아 수도지. 저쪽 수도 런던 더비는 빨갛게 물들었고, 이 작은 사리볼이 파랗게 물들었습니다. 데르비 디탈리아, 유벤투스 대 인테르. 챔스에서도 탈락했는데 유로파도 겨우 갔어? 저기 그건 그거고, 이 데르비가 우습니? 역사적으로 누가 더 훨씬 많이 이긴 데르비 디탈리아인데. 유벤티노들아, 챔스에서 개망신당했다 해도 오늘 데르비 승리 포함해서 리그는 무실점 4연승인데 나좀 다시 예뻐해 주지 않으련? 하, 나이 빅매치 다 말아먹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냐? 나 그래도 2년 연속 챔스 16강 진출인데 인테리 스타들 그래도 날 믿고 지켜봐 주지 않으렴? 아까 로마 더비도 그렇고 더비는 역시 최근 분위기와는 별개로 봐야 됩니다. 애니메이션 투입하니까 더 오래 걸리고 있네요. 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겠죠?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